있어. 형, 어? 가서 컵라면 먹을까? 컵라면 먹을까? 삼각이. 그래, 그래 사올게요. 삼각이. 컵라면. 삼각이빵. 어, 가서 근데 사올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. 나 나도 알았어. 그 뭐야? 뭐?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? 아니. 그러니까 왜? 알았어. 시간이 있으려나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? 아니 10시 반에 산옥이라 어. 우리 준비하고 어쩌고 막 먹을 시간 있나 야 걱정돼서 그래. 그럼 먹는 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. 그런데 아 또 이게 또 어쨌건 큰 무대라 좀 긴장이 되네, 그렇지? 아니 그러니까 안 사오겠다라는 거. 아니지. 김치 거. 알지. 참치 마요 아니었나? 삼각김밥도 다 좋아하지. 그리고 도시락. 아, 변형 도시락? 어. 어, 너 그거 제육이었나? 저기 뭐야, 소고기였나? 소불고기였나? 다 좋아하지. 다 좋아했지. 알았어. 뭘 모르네? 아니, 너 라면 좀. 그리고 이게 배에 뭐가 들어가줘야. 살짝 매시네, 디미추리. 아, 그리고 커피. 어? 아, 어, 커피 먹어야지. 어. 먹어야지. 형 돈 있지? 어? 형 돈 있지? 카드는 네 거 쓰자. 아이, 에이씨. 야, 너 안 그럼 욕먹어. 욕먹는 거 두렵지 않아. 아니. 매니저가 매니저가. 야, 이렇게 부려, 이렇게 부려먹고 손을 갖다 쓰면 누가 매니저라고 그러냐? 형, 내가 뭐 사러 그랬지? 김치 컵라면, 삼각김밥은 다 좋아. 어, 도시락, 김치, 아, 커피. 어. 야, 참치캔 하나 먹을까? 아니, 봐서 이제 쓰레기 참치 같은 거 좀 사올게. 아, 운전. 아, 운전. 아, 미안. 아,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. 앞에서 운전을 좀 세게 하래. 어, 되게 싫어해. 나 운전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거 너무 싫어요. 맞습니다. 그때 대대장 모시는 운전하시는 병사분 같아요. 형은 뭐 겸상할 거야 나랑? 겸상할 거야. 진짜 미친. 아 이래서 난 관찰이 안 어울리나 봐. 관찰을 안 해봤다는 아이고 관찰을 안 해봤다는 얘기를 깔잖아요. 이렇게. 네, 그렇지. 예예. 예. 빠져나갈 구멍을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죠. 저희 둘의 콤비에.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그래. 어. 진짜로 그래. 이렇게 사람한테 대하지 않아요. 예. 혹시라도 이제 아니, 어, 정말로 매니저한테 이렇게 대하는구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이러면 방송에 내보내지 못하게 하겠죠. 맞아. 이런... 아니 이렇게 하면 감옥 가야죠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정말 이제 개그맨 선배로 봤을 때 꽁트를 굉장히 잘하시고 아~ 그리고 이제 애드립 예.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몰입을 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좀 느꼈죠. 운전하면서 형 나 관찰 예능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아, 예고한 거야. 파도가 오는 거야. 일단 까는구나. 밑밥이 깔리고. 깔렸지. 원래는 저는 이제 그 산호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심부름을 생각을 했어요. 본인이 시다면은 산호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라면 들어가는구나. 코스가 있어요. 아 오늘 진짜 재밌게 좀 뽑고 싶어서 이 친구가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즐겁게 했습니다. 가자마자 바로 세팅해 줘. 일단이 어딨어?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금 프로 지금 산옥이 잡혀 있어요. 산옥 하나 치고 그다음 생방을 하잖아. 아 두 곡을 했어요? 바빠요.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를 그러니까. 해야 돼요. 아 MBC다 다 왔어. 아 이거 들어줘야 되는 건가? 이거 관찰을 안 해. 등산객 아니야 이거? 그럼 형님 너 먼저 올라가 있을 때 편의점 갔다 갈게. 기타를 여기서부터 메고 가는 거예요? 아 이걸 다 들고 간다고? 뭐가? 어,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더 힘들어. 아니 이거 어떻게 들고 오려고 그래? 너 소유자 여기 있잖아. 저...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야? 어? 꼭 놓치지 말아야 돼. 가지. 알았어 갔다 와. 아니 그거를 왜 다 들고 가냐? 아니 괜찮아. 가 올라가. 아니 그거 매니저 아니야. 아 또 아침부터 저 또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먹어야지. 아 이거 옷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아 저 아, 아 정말 스타일리스트 없어요? 어 없어요. 어. 어 활동할 때는 제가 준비합니다. 아 진짜. 네, 제가 진짜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해요.